안녕하세요. 융합과학 오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블 법칙과 우주의 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펙트럼이 갖는 의미와 별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즉 적색 편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를 알수 있는 지문이었고요. 이 적색 편이는 은하의 후퇴 속도, 즉 멀어지는 속도를 알수 있는 지표였죠. 적색 편이가 클수록 후퇴 속도는 빨랐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가시죠. 허블 법칙을 통해 우주 팽창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주 나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허블 법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허블 법칙이 왜 우주 팽창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주 나이까지 계산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이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요,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래프로 나타냄으로써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죠. 허블도 마찬가지로요, 이 자신이 관측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어요. 그래프에서 뭔가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기를 기대한 거죠. 조금 단순화시켜 본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X축이 거리고요, X축이 거리를 나타내고요, Y축은 후퇴 속도를 의미합니다. 후퇴 속도를 의미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가까이 있는 은하는 멀어지는 속도가 이만큼이고요. 멀리 있는 은하는 멀어지는 속도가 이만큼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Y는 AX라고 하는 일차함수 그래프 아시죠? 여기서 우리는 A는 보통은 비례 상수라고도 이름을 짓고요.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를 의미하지요. 마찬가지로 Y축은 후퇴 속도 V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X축 거리는 거리 R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비례 상수 허블이 이름을 붙였어요. 허블 상수 H라고 하면 바로 이 식이 허블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근데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는 것, 즉이 허블 법칙이 왜 우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여기 이 여러 은하가 있습니다. 관측자인 지구도 보이네요. 자, 멀수록 은하들이 빠르게 멀어지는 상황은요, 운동장의 전교생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준비 운동 하려고요.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은하들을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시켜볼게요.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짠! 자, 관측자인 지구는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것은 아니죠. 이 관측자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앞에서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친구,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친구는 뿅 하고 하니까 가까운 덕을 봐서요, 한 칸만 이동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조금 멀리 있었던 친구는요, 이만큼 갔어야 해요. 가까이 있었던 친구는요, 천천히 움직여도 되고요. 멀리 있는 친구는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멀리 가야 되니까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거죠. 우주의 스케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친구는요, 아마 빛의 속도로 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같은 상황이었다면 기준인 친구 바로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과 같죠. 운이 좋아서 기준인 친구 바로 옆에 있었다면 여유롭게 걸어서 여러분 자리를 찾아가도 좋았겠죠. 가까이 있는 친구는 천천히 가도 되고요. 멀리 있는 친구는 매우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좌우 모두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친구들은요, 빨리 가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요, 천천히 가도 돼요. 멀리 있을수록 얼마나 빨리 뛰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허블 상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허블 상수는 이 상수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어요. 이 상수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일정해요 라는 의미죠. 그런데 허블 상수는요, 일정한 결과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요, 허블 상수가 이 관측에 의해서 관측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이 측정 방법이 현대화될수록 달라지곤 합니다. 이 최근에 측정한 허블 상수는 67.8 플러스 마이너스 0.77km 퍼세크 퍼 메가파색이고요. 이 메가파색당 67.8km 퍼세크만큼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단위가 이 퍼가 두 번 있어가지고 헷갈릴 텐데 좀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보시면요, 메가파색당 거리당 이만큼씩 빨라져야 해라는 뜻이죠. 만약에 10메가파색만큼 떨어져 있는 별은요, 678km 퍼 세크로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20메가파색이다, 그러면 그 속도의 2배가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허블 법칙을 이용하면 보너스로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대로요, 은하, 어떤 은하, X라는 은하를 한번 생각합니다. 임의의 은하입니다. 내 마음대로 은하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은하는 우리 관측자인 지구로부터요, 알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허블 법칙에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떤 속도, VX의 속도로 가고 있겠죠. VX로 가고 있을 겁니다. VX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VX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원래는 빅뱅 당시에 모두 한 점에 있었으니까 한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멀어진 거예요. 그 우주가 있었던 내내 멀어진 거예요. 즉 우주 나이 동안 멀어진 거예요. 그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R은 VT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허블 법칙을 한번 적용을 시켜 허블 법칙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V 어떤 위치에 있는 은하 X에 허블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VX는 H VX 곱하기 T 우주 나이. 그러면은 뭐 간단하죠. 좌우변에 VX를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우주 나이 H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우주 나이는 놀랍게도 허블 상수의 역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가 팽창하다는 사실과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얻은 이 허블 상수를 통해 우주의 나이를 가늠해 내는 겁니다. 이 V는 HR. V는 HR. 이 간단한 시간에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우주의 나이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순한 식 안에서요. 이 V는 허블 법칙의 허블 상수는요, 관측 결과로 얻어진 것이고요. 여기 이 A, B의 서로 다른 관측 결과로 얻어진 허블 법칙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A와 B 중에 허블 상수가 큰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허블 상수는 그래프의 기울기. V는 HR이었으니까, V는 HR이었으니까, 이 친구 B의 허블 상수하고 A의 허블 상수를 비교하면 B의 허블 상수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왜 허블 상수가 달라요? 아, 아마도 특정 방법이나 특정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나이는요, 이것의 허블 상수의 역수니까요, A처럼 B처럼 특정한 것에 따라 우주의 나이는 다르게 특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교과서 페이지 16페이지에 소개된 올베르스의 역설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에 대한 답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여기까지 와야만 올베르스의 역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올베르스 역설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은 이렇습니다. 우리 우주가 무한하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있다면 우리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밤하늘은 깜깜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빅뱅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하였기에 수많은 별에도 별빛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요, 적색 편이에 의해 밤하늘이 깜깜한 거죠. 저 멀리 있는 별들은요, 후퇴 속도가 매우 빨라서요, 적색 편이를 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과시광선 영역의 바깥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이 깜깜한 겁니다. 여러분이 검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것도요, 빅뱅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요, 허블의 팽창하는 우주, 그리고 빅뱅 우주론, 빅뱅의 화석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